Not only are you guys going to learn about American culture, you're going to learn that America has many cultures in it.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 What was your thing, Betty? Did you see the movie Bugs Life? A Bugs Life? Yeah. I did about the ants. Yeah. Yeah. Okay. Okay. What about it? I think the situation in the movie is ideal for African Americans. Actually, they didn't have any choice because they reaped and they don't have any power. It's just when you're born, you naturally have it. Okay. People would risk their lives to get the freedom. Right. Doing some actions. So, they need to be better. 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Okay. Any other revolt? Revolt? Things cannot be worse than now. Okay. So I'm gonna revolt. 열심히 생각하고 말하는 배양진. 친구들은 그를 외계인 ET 이름을 따서 배티라고 부른다. 대충 다 알아들어요. 그냥 한국말로 수업하는 거랑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해서 그런데 듣는 거는 괜찮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듣고 말하고 영어 시험까지 잘 볼 수 있을까? 영어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하다 보면 조금씩 적응이 되니까 적응하려고 하는 거죠. 영어 하는 게 안 어려우면 여기서 수업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개교한 지 2년 된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 아직 1회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신생 학교지만 영어만큼은 자신 있다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 배양진 역시 영어가 좋아 스스로 이 학교를 택했다. 그의 책상엔 밥값을 하자란 좌우명이 써 있다. 저희 집 가훈이자 제 좌우명이에요. 어떤 게요? 밥값을 하자. 먹었으면 먹은 만큼 일을 하자.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야죠. 먹은 만큼. 학생이 할 일은 공부. 멋진 학생이라면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배양진. 그의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양진이요? 탑이죠. 우리 학교 탑. 점수가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한번 마음먹고 공부하니까 900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전교 1등? 뭐 이런 정도? 내신 점수를 다 환산했을 때 걔가 최고로 높다 이거죠. 배양진의 성적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 배양진 학생 성적을 보면 이게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모의고사인데 보면은 이 학생 전 그 등급 전 과목의 1등급을 맞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사실 아주 극상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영어 성적은 더욱 놀랍다. 지난해 전국 모의고사에서 영어는 만점을 놓쳐본 적이 없다. 990점이 만점인 영어 능력 평가 시험 TAPS 점수가 921점. 전체 99.48%에 해당하는 대단히 높은 실력이다. 그렇다면 듣기와 말하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양진이는 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은 있지만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다.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영어로 토론하는 수업 시간. Whether or not students are allowed to use MP3 players during your self-study time, right? Okay. Some students who lack concentration power, if they use MP3 player during self-study time, they can concentrate more because when you want to start to study, they don't even listen to the music and the music just erase the other noise from the class. So if that happens, we can allow. When you listen to the music while you are studying, then sometimes you stop studying, then you just hear what the music says. And music sometimes can help for concentrating more. While we do self-studying, other people study too. If one person listens to the music, they listen to the music. Then why do you listen to the music? The what do you mean? You can listen to it by yourself. Yeah, and should you like blow off? That's why we use our earphones. Yeah. Their body. Does everybody do that? Then we can prohibit shaking our legs, not listening to music. And for instance, I. 양진이는 술술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한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영어로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진이는 영어 공부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한 것일까?
저는 영어를 더 이상 늦게 시작할래야 더 이상 늦을 수 없는 초등학교 3학년 국민공통교과 영어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영어가 정말 뭔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심지어 알파벳을 이렇게 24글자를 쭉 쓸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영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영어 첫 시간에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어 교과서에서 봤던 말들로 몇 마디 대화를 했어요. 양진이는 영어 조기 교육은커녕 초등학교 시절 영어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다. 알파벳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우 외웠다. 그가 다닌 초등학교는 폐교 직전에 놓인 작은 시골 마을 분교. 이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전부였다. 저 기억에는 양진이가 영어를 잘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학교에서 하는 영어. 얘네 때는 그냥 담임이 가르쳤거든요. 그냥 담임도 못하니까 학교에서 하는 영어 문장 말하면 알아듣고 매번 반복하니까 학교에서 교과서에 배우는 정도만 했지 그렇게 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잘한다 이런 건 없었어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양진이를 영어보다는 국어를 잘하는 씩씩하고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기억한다. 6학년 한 해 동안 양진이와 학생들이 쓴 글을 모은 문집이다. 양진이의 글솜씨를 엿볼 수 있는 몇 편의 글이 실려있다. 제목은 병역 기피. 프로야구 선수 병역 기피 사건을 접하고 현행법의 내용을 찾아봤다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이제 빈둥거리기. 정말 빈둥거릴 수밖에 없는 날이다. 텔레비전도 고장났지. 창녕이라 어디 갈 데도 없지. 할머니 댁에 갔었나 봐요. 그래 작전은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는 거다 해서 17시간을 잤대요. 하루 동안 17시간을 잤대. 그랬더니 하루가 빨리 갔대요.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이렇게 그 말하기 연습도 쭉 배우고 글쓰기 연습도 배우니까 얘들이 좀 그 말하고 글쓰고 이런 데에서 또 책을 읽고 내용 파악하고 이런 데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좀 탄탄히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거산학교 나온 애들 국어는 참 잘해요. 저희 학교에 보면은 그 많은 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갔거나 아니면 외국에 살다 왔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양진이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처음부터 전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기죽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뭐 발음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 그러니까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게 영어여도 이게 말이 잘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국어를 잘했던 아이. 그러나 영어는 알파벳과 간단한 문장 대여섯 개를 외우는 정도. 이런 상태에서 중학교에 진학했다. 중학교 역시 전교생이 80명밖에 안 되는 아산시의 작은 학교였다. 그런데 너무나 평범했던 양진이의 영어 실력을 180도 뒤바꿔놓은 중요한 계기가 주어진다. 3학년 때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는 나도 시골에서 있었지만 다른 애들만큼 어쩌면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그때. 충청남도에서 주최한 영어 말하기 대회. 학생 수가 적은 학교였던지라 양진이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여기서 양진이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 학교와 원어민 영어교사 그리고 양진이가 함께 이뤄낸 성과였다.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을 통해 그 토픽과 관련해서 하루에 세 가지씩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시켰죠. 단어도 모르고 문법이나 문장 독해 능력은 없었지만 원어민 선생님과 집중적으로 대화하며 말하기 대회를 준비했다. 처음엔 하루 2시간. 그런데 대회 막바지에 이르자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고 영어 생각을 하게 됐다.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이렇게 영어하고 친해지게 하시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학생들이 영어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제가 또 그걸 잘 많이 받아들였고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을 학생들한테 가져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달간의 말하기 연습이 끝난 뒤 양진이는 완전히 영어에 빠져들었다. 영어가 너무 재미있었다. 외고에 들어온 뒤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양진이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말하기와 듣기에 자신이 있다 해도 고등학교 영어 공부는 기본적으로 단어와 독해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Constitution of 1780 declared all men. 말하기를 익히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알아진다. 하지만 상위권 점수를 받기 위해선 알아야 할 단어가 너무 많았다. 외고 준비를 하면서 단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든가 그냥 여기저기서 접하는 거 그냥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냥 단어장 가지고 단어 공부라는 걸 따로 했어요. 영어 단어 외우기.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어 외우기를 양진이는 어떻게 정복했을까? 단어와 수거 2만 2천 개가 수록돼 있는 책이다. 양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6개월간 집중적으로 공부해 이 책에 있는 단어를 모두 외웠다. 되게 열심히 한 편이에요. 열심히 해서 사실 이 단어장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는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봐도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는 편이고 되게 열심히 외우긴 열심히 외웠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는 기본. 여기에 단어책 하나를 골라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 양진이의 방법이다. 처음엔 하루에 단어 50개가 목표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었다. 양진이의 첫 번째 비법은 여러 단어와 조합해서 뜻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다. Unquenchable 이런 이 단어가 만족할 수 없는, 끌 수 없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appetite라는 단어랑 식욕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이면은 멈출 수 없는 식욕, thirst라는 단어랑 같이 쓰이면은 타는 듯한 갈증, demand라는 단어랑 같이 쓰이면은 그냥 참을 수 없는 욕구 이런 뜻으로 그 단어가 어떤 단어랑 같이 쓰이는지 알고 있으면은 상황에 맞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해놓는 편이죠. 주제별로 모아서 외우기도 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어두나 어근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외우기도 하고요. 단어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외우다 보면은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죠. This라는 접두사는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접두사잖아요. Disintegrate, integrate은 통합하다 이런 뜻이고 this는 반대 이런 의미니까 그 disintegra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반대, 산산조각내다, 부수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두와 어근, 즉 많은 단어들과 조합돼 새로운 뜻이 되는 단어를 한꺼번에 같이 외우면 훨씬 이해가 빨라진다. 양진이의 방법대로 외우면 오버와 베어링, 버든 세 가지 단어로 다섯 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효과가 있다. 단어의 뜻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되는 효과도 있다. 아웃과 그로우가 만나면 빨리 자라다 아웃 그로우가 되지만 보다라는 단어 룩과 만나면 조망, 예측이 된다. 안 외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보면 외워지게 돼 있어요. 워낙 단어 외우는 거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시간 투자하는 것하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또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죠. 한 번 외운 단어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양진이는 전자사전을 최대한 활용했다. 많은 학생들이 단어를 손으로 써가면서 철자를 익힌다. 그런데 양진이는 감각을 이용해 단어를 외운다. 사전에서 나오는 발음을 듣고 입으로 따라하고 글씨는 눈으로 본다. 오감을 총동원해서 외운 단어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들으면서 외우면은 이제
단어를 외운다는, 뭔가 외운다는 게 머릿속에다 이렇게 기억시킨다는 게 좀 감각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으면서 하면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게 단어는 몸으로 외우는 거거든요, 사실. 감각을 이용해서. 지난해 2만 2천 개의 단어를 익힌 뒤 요즘 양진이는 따로 단어를 외우지 않는다. 책을 보면 단어 때문에 해석이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알고 있는 단어를 문장 속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응용하기 위해선 공부가 필요했다. 저희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요. 한국말로 지문을 불러주면 그걸 보고 영어로 번역하는 게임을 영어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뜻이 맞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는 영어 번역 게임. 지는 사람 해줄래요? 우리 삶에 있어서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말로 번역을 해보면 The reason why the 청소년기가 뭐지?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사전을 이용해 바로 단어를 찾는다. 아이들이 찾은 청소년기는 adolescence. So the reason why the adolescence are important in our life is 청소년기의 인격이 잘못 형성되면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다. 이 대목을 영어로 번역해 보자. Likewise, in the adolescence, once the personality is wrongly formed, it is very difficult to correct the wrong personality. 직접 번역을 하다 보면 문장 구조, 문법까지 공부가 가능하다. 다 양진이가 생각하는 거. 네. 이게 도덕 책에 있는 문장들이거든요. 이런 문장들을 번역하면서요, 이게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 대학교 가면 사실 보는 것들이 이렇게 딱딱한 지문들이잖아요. 그런 지문들을 영어를 한국말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또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것도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놀이하는 것처럼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Is it h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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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ig thing? Not really big. Not really. So it's no. Is it fruit? No. 문장 번역하기 게임이 끝난 뒤 아이들은 영어로 수수께끼 맞추기를 해본다. No. Fruit. And it's not huge. How can tree be not huge? How can tree be small? So do I have to give you 이런 놀이를 통해 단어는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된다. Apple tree. Oh, oh my goodness. He just said tree. Apple and my answer is apple tree. My goodness. 수업이 끝난 뒤 진행되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학교 학생들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꼬박 공부를 계속한다. 다들 외국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지라 대부분 영어 책을 붙잡고 있다. 영어 시험 성적이 제일 좋다는 양진인, 무슨 공부를 할까? 연습장에 뭔가 열심히 쓰고 있다. 영어로 편지 쓰기. 이것이 요즘 양진이가 하는 영어 공부다. 술술 쭉쭉 써내려간다. 사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편지 쓰는 건데. 사전 필요 없어.
양진이가 원어민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이 영어 공부를 해온 과정을 쭉 적으면서 한편으로 너무 오만했다고 반성하고 있다. 왜 이런 반성을 하게 된 것일까? 양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 학교 왔을 때 그 사교육 이런 그 선행학습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서 특히 작문 같은 경우에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8등급을 맞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몇 개월 후인 2학기 때는 이 학생이 거의 그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많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등급이던 영어 작문 성적을 2등급으로 올렸다.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영어로 써야 된다는 거에 너무 급급해서 좀 내 생각을 옮기는데 조금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써야 되니까 아,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데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을 보는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무엇보다 영어식 표현에 익숙해져야 하는 법. 양진인 매일 아침 영어 신문을 정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제시어. US offers olive branch to North Korea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올리브 가지를 내밀다 이런 표현이 평화 잘 지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한국말로 읽으면은 제가 그걸 다시 영어로 옮길 때 어색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읽고 제가 혹시 영어로 이런 상황을 표현할 기회가 생기면 바로 이런 영어 표현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영어 신문을 통해서 표현을 익히면 좋은 점이 많죠. 영어 소설을 읽는 것도 영어식 표현을 익히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양진인 우선 한국어로 번역돼 나온 소설 중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것을 골라 영어 원서로 다시 읽었다. 원서에 대한 두려움과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다. 일단 영어를 접한다는 사실 자체가 영어 공부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영어로 된 걸 접해야 영어가 되니까. 이렇게 실생활에서 쓰는 영어를 많이 접하면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좀 더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영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 방송을 보는 것도 표현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됐다. Welcome to the sky at night. This is it, the Lovell telescope at Jodrell Bank, and we're right inside it. 주말에 집에 가면 한두 시간씩 일부러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다. 답답하고 영어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는 팝송을 듣곤 한다. 늘 영어 속에서 살려고 노력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라는 목표가 영어 공부를 해서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그걸 써먹어서 외국에서 국제적인 무대에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영어를 잘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영어 공부가 재미있죠. 그럼 가끔 좀 힘든 때도 있는데 그런 고비들을 좀 잘 넘기고 하면은 기분 좀 되게 재미있어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는 페이크다. 오이가 들어간 피자는 모욕이다. 양진인 영어 정복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영어는 양진이가 세계 무대에 나가 세계인과 겨루게 될 때 그를 도와줄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양진인 영어를 공부의 대상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 삼고 있다.